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사람이 죽기 전에 꿈으로도 가족이 꿀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아파서 누워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계시지만,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 이승에서 먹었던 음식을 마지막 똥을 싼대요. 그게 배내 똥이라고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똥이라고도 하는데, 그 똥은 뭐냐면 이 똥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. 물처럼 뭐 시큼하리 하면서 초록빛이 난대. 근데 그 똥을 싸시면은 늦으면 일주일 아니면 3일 안에 돌아가신대. 그런 증상이 많대.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실 쯤 되면 이제 이건 실화야.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때는 내가 부여에서 이제 장사를 할 때야. 잠시 성남에 왔을 때 이제 방이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. 우리 집이. 근데 아빠는 안채에 이제 누워 계시고,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조금 아프셔서 누워 계셨어. 이 군인이다 보니까 술을 잡수셨어. 우리 아버지가. 그러니까 이 식도가 안 좋았겠지? 뭘 못 잡수시고 이제 힘이 없으니까 누워 계셨을 거 아니야. 근데 그날 새벽 한 2시쯤인가? 내가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나오는데 시커머리 한 사람이야. 사람도 아니야. 물체야. 그 쑥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야. 예감이 나도 그런 게 있잖아. 직성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무당 그런 예감이 있으니까 불을 딱 켰어. 우리 엄마를 깨웠어. 엄마 아빠 빨리 보라고. 근데 이미 그 양반이 뭐랄까 자식들을 불러. 자식들을 이제 보고 가야 되니까. 근데 마지막에 형님을 보고 싶다 그랬어. 우리 큰아버지가 건강하셨거든. 근데 그때 그 형님을 볼 때까지 자기 명주를 안 놓고 계신 거야. 근데 끝내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왔는데, 그런 여러 가지 방도도 있어요. 진짜 거짓말 아니라 시커먼 물체는 나는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저승사자야.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, 또 이제 죽은 분이 같이 가자, 손잡고 가자, 음식을 먹인다든가, 그러면 이건 백발백중 가신다고 보면 돼. 그런 분들이 많지.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, 우리 엄마가 한 저번 달이다. 엄마가 조금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금 몸이 조금 안 좋으셔. 나이가 있으시니까. 근데 꿈에, 우리 엄마 꿈은 좀 잘 꿔. 누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자꾸만 음식을 해갖고 저 배에 타자 그러던데. 그러면 그게 저승배거든. 우리 엄마가 왜 음식을 하고 왜 저 배를 타냐고. 나 안 탄다고. 막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러면 자기 혼자, 왜 귀신이 죽을 때는 누가 하나를 데리고 간대, 사람이 죽으면. 그 양반이겠지? 그 우리 엄마가 고집배기 있으니까 꿈에서도 안 간다 그랬대야. 그러더니 거기 이제 꿈에서 딱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더니 당신이 이쪽으로 오라고. 왜 거기를 가야 되냐, 거기를 가려고 하냐고. 응? 이쪽으로 오라고. 나랑 며칠 있다가 막걸리나 하자고 그러더래야. 나 요새는 몸 아프니까 술 안 먹어. 우리 엄마가 그랬대야. 그러니까 몸 괜찮아지면 한 잔 먹고 거기 가지 마. 그래서 그 꿈을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약간 나도 소름이 끼치더라고. 그래서 엄마 어디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, 어? 여행도 가지 말고, 상갓집 걔 이름 걔 들으면 몰래서 부정을 쳐? 내가 이제 이랬어. 그 또 한 가지 우리 엄마 에피소드에. 우리 엄마 꿈을 잘 꿔요. 이제 와가지고 그걸 한 4년 됐어. 꿈에 뭔 남자가 저승자겠지 쉽게 해서 시커먼 옷 입고 우리 엄마 보고, 이게 창틀 있잖아, 창문에. 창틀이 좀 이렇게 큰 데가 있잖아. 그러면 이게 동글동글한 창틀이 있을 거 아니야, 이렇게 각이지고. 거기를 이제 그냥 부르더래. 그 우리 엄마가 창문을 열고, 누구냐고. 누군데 여기 와갖고 나를 부르냐고. 아니, 잠깐만, 옷이라고 그러더래.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예감이 이상하더래, 꿈에. 까만 옷 입었으니까, 사람은 사람인데. 아, 왜 그러냐고, 내가 왜 나가야 되냐고. 막 우리 엄마가 이제 고집을 부렸나 봐.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제 이 18개 목걸이를 이렇게 된 걸 끼고 다니셔.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갈고리로 그거를 걸라고 자꾸 그 갈고리로 이렇게 덤비더래.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해봐라 해봐라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난 거야. 그러니까 이 그 검은 옷 입은 남자는 자꾸 그 목걸이를 걸라고. 그때 우리 엄마가 79살 때야. 79니까 9수잖아.
울음소리가 들렸겠지? 그랬더니 그 남자 하는 말이, 지독스러운 이라면서 또 다음에 보자 그러더랴. 응? 안 그랬으면 깠다 가면 저승사에서 잡혀가지.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많어.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여러 가지 형태가 많고, 그리고 신발짝을 거꾸로 신고 남이 내 신발을 잊어먹고, 아픈 분들 얘기하는 거야? 내 신발을 잊어먹고 다른 사람 신발 신고 가면 그것도 징조가 안 좋대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. 사람도 죽는 거에 대해서 뭐 딱 구체적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아. 돌아가실 때 되면. 오늘 어떻게 좀 촬영해보신 좀 소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으세요? 좀 소감? 잘 됐으면 좋겠다? 잘 됐으면 좋지. 솔직히 얘기해서. 네.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. 네. 그리고 저희들도 식객에서 목근육이 포도척이니까 지금은 앉아 있으면 손님이 오는 시대는 아니에요. 더 서로 간에 각기각기 선생님들도 또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, 우리도 다 이게 어떻게 보면 PR이야. PR이고 오늘 올마이 TV 네. 네. 너무 잘 찍어줘서 고맙고, 그걸 대박 나시고 잘 되시길 바래요. 대박 나셔야 나도 잘 되는 거야. 맞잖아. 네. 그렇죠. 예. 네. 이거 영상을 보시는 또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. 뭐라고 얘기 드려야 되나? 대박 나시고 경자년에는 안 좋은 거는 무속인 분들이 다 안 좋은 거는 백발백중이래요. 그러니까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, 또 내가 너무 잘 나간다고 의기양양하지 마시고, 사람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듯이 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우리나라 경계가 너무 힘드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다 열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박나세요. 감사합니다.